아비뇽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건축물은 생베네체 다리. 이 다리는 론강에 있는 끊어진 다리로 아비뇽 다리라고도 불린다. 생베네체 다리는 길이 900m에 22개의 아치를 가진 다리로 1185년 완공되었는데 1680년 붕괴된 후 방치되어 지금은 3개의 아치만이 남아있다. 다리 위에서 보는 론강의 모습과 아비뇽 시내의 모습은 또 다른 풍경을 자아내 다리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었다. 아비뇽 다리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다리와 관련된 노래 때문이기도 한데 바로 프랑스 동요 아비뇽 다리 위에서라는 노래다. 프랑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노래라고 한다. 건널 수 없어 더 애잔한 느낌의 아비뇽 다리는 노래와 함께 영원히 남을 것이다.